계약직 1년을 더 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지금은 카드회사에서 서류관리 업무를 하는데요. 정규직은 안 하고 4년 후에 옷 장사를 할 건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전공은 주얼리 디자인이고, 그냥 판매업을 할지 말지 고민이네요. 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일단은 너무 광범위. 뭐가 광범위하냐면, 지금 서류 관리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이제 4년 동안 앞으로 이제 4년 후에 옷장사를 할 때까지의 구체적인 플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요, 옷장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4년 동안 옷장사에 필요한 모든 업무들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내가 진짜로 지금 엔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물건을 떼서 팔 건지, 아니면 중간 마케팅 유통업자가 될 건지, 요런 것들을 조금씩 보시면서, 그래서 4년 동안의 준비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4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약직을 절대로 그만두시지 마시라. 우리는 항상 그만둬놓고 시간 여유를 갖고 우리가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맨날 컨설팅 할 때마다 얘기를 드리는 게 있죠. 어떻게 4년 동안 계획을 하고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어떻게 내가 앞으로 4년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일단은 계약직을 계속 하시고, 그 와중에 집중해서 내가 4년의 플랜을 짜서, 그래서 이제 4년 후에 해야 될 그런 옷장사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과 경험들을 갖춰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회사가 거지 같지만 참을게요 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좋은 것만 할 수 없고, 옷장사를 할 때 보면 뭐랄까, 되게 싫은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준비 작업이고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와, 3년을 참았으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지속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지속하는 그 힘을 가지고, 중요한 거는 거기서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버티라는 게 아니고, 내가 4년 동안의 계획이 분명하게 나와지기 전까지는 섣불리 그만두거나 섣불리 액션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남자든 친구든 사람을 대할 때 진지하고 솔직한 것보다는 장난스럽고 돌려 말하는 게 더 나은가요? 진지하면 부담스러운가요? 라고 했는데, 진지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사람의 성향인 거잖아요. 저도 되게 진지한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한 성향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되게 편안하게 얘기를 못하는, 괜히 하준이한테 뭔가 얘기를 하면은 하준이는 굉장히 완벽할 것 같고 굉장히 철벽남일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시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시아는 막 풀어지고 싶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친구 사이에 하고 싶은데, 제가 워낙 진지한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그런 걸 얘기를 할 때 조심스러운 거야. 아, 제가 얘기를 했다가 나를 조금 이상하게 보면 어떨까, 요런 걱정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지한 게 없는 거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요. 진지함이 없는 관계는 그냥 재미 보는 거예요. 하지만 진지해야 될 때는 진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대할, 저는 자 저거 봐봐, 대할 때라는 말과 그 다음에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 때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할 때는 당연히 진지해야죠. 사람을 대하는 거는 항상 진지해야 돼요. 제가 방송을 할 때도 방송에 들어오시는 우리 시청자들한테는 저는 항상 진지해요. 진지하게 대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한 번 볼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정말 진지하게 정말로 대하는데, 그거를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어쩔 때는 장난스럽고 돌려 말하기도 필요하고, 어쩔 때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정말 핵 직구를 날려서 그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타이밍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여러분들이 경청을 하면 돼요. 가끔씩이요, 상담이나 우리가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얘기하고 무슨 상황을 얘기하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답이 딱 있어. 그러니까 그 답만 그냥 딱 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친구의 얘기를 경청하면 아, 이 친구한테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게 보여도 말을 하면 우리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담 막 해주고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진심을 대해서 막 상담을 해주는데 근데 이제 그 상담 들었던 친구가 야, 내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괜히 욕먹는 사람이 있어.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상담을 해주고 충고와 조언을 해줘야 되는 그 말이 그 친구한테 필요한 말이 맞는데 그 친구가 지금 그거를 들을 시간표가 아직 아닌 거야. 타이밍이 아직 아닌 거죠. 그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그 친구한테는 그 얘기가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해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도 어느 정도 자각을 할수 있을 때에 그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느냐, 그 타이밍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타이밍을 주로 못 보고 얘기를 할 때가 많죠. 저도 되게 이렇게 진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는 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막 올라와. 그리고 막 제가 아, 형님 막 가끔씩 멘토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아, 형님 저 아, 진짜 요즘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래. 그리고 아, 진짜 뭐가 안 돼. 이래. 그럼 옛날 같으면 그 새끼가 노력도 안 해. 노력도 안 하고 어? 지 지뿔 지가 하고 싶은 건다안 해놓고 어? 힘들다고만 하는 거야. 그럼 난 그때 들으면은 짜증 나는 거야. 지금 어? 참이슬 오리지널에 소주 한 잔. 이걸 해도 지금 현찬을 판국에 내가 얘 지금 이 고민 들어주려고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닌데 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면서 근데 보면은 막상 어? 아무것도 그거에 대한 노력도 안 하는 놈이야.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 새끼야 네가 노력 하나도 안 하면서 어? 네가 어? 그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니냐? 어? 막 그런 거막 이제 막 싸댔지. 근데 지금은 아휴 그러게 말이다. 아휴 힘들다 그지? 어? 아휴 진짜 야 인생이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아이 참. 그냥 이러고 맞장구를 쳐줘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진짜로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형님 근데요 진짜로 형님 솔직하게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때가 있다니까. 그럼 그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야 엄마 솔직히 형은 이렇게 생각해. 형은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가 그때는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얘기를 못했지만 사실은 네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고 있지 않냐.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더잘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지한 거는 사람을 대할 땐 진지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를 풀어내는 거, 그런 거를 풀어내는 방법은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경청하고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보고 그러면서 경청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학 연수 준비 중인데 무슨 준비를 해야 하고 가서 어떻게 해야 영어 실력이 늘까요? 라고 했는데 이거 아까 크레이지 힌둥님이죠? 우리 상담을 오늘 처음 보셨어요? 오늘 상담 처음 보신 거예요? 몇번 방송 봤어? 그럼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왜냐하면 제가 유학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미국 어학연수 준비를 하는데 어? 영어 실력을 늘어가면은 이미 그거는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거는 경쟁력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일단은요, 유학연수 준비 가기 전까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 영어 준비하세요. 영어 스피킹, 영어 리스닝, 영어 말하기, 영어 듣기 다 준비하세요. 정말로 집중해서 준비해서
정말로 거기 가서 영어를 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어 때문에 내가 직접 봐야 돼.